부지스를 진행을 할 때요. 디테일한 그 기술의 그 코칭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드릴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기술 훈련,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출발은 코치, 관장이 관원들에게 그 기술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에 체화시켜 갈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제대로 선보이고 무엇보다 설명을 덧붙여줘야 됩니다. 바로 그 설명을 주짓수, 마이 GPT에 여러분 물어보시고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주짓수 코치라고 하는 마이 GPT를 만들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탠딩에서 가드 플레이를 시작한 이후 대라이바 가드를 통해 엑스카드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를 현재 화이트벨트 사그랄 수준의 관원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말투로 타분하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해줘. 가드 플레이 시작. 상대방이 서 있을 때 당신은 먼저 바닥에 앉습니다. 상대방의 발목과 무릎을 잡거나 손목을 잡고 가드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대라이바 가드. 상대방의 한쪽 다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한쪽 다리로 상대방의 안쪽, 무릎 뒤쪽을 걸치세요. 이것이 대라이바 후크입니다. 다른 쪽 다리는 상대방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밀어내는 데 사용하세요. 한 손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다른 손은 상대방의 뒷목이나 벨트를 잡습니다. 대라이바 가드에서 X가드로 전환. 대라이바 후크를 사용하는 다리를 상대방의 다리 밑으로 미끄러뜨리며 상대방의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때 다른 쪽 다리로 상대방의 다른 다리를 걸어 X가드 포지션을 만듭니다. X가드에서는 두 다리로 상대방의 한쪽 다리를 고정하고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네 번째, X가드 유지 및 활용. X가드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수입이나 다른 기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X가드에서 상대방을 제어하는 것은 균형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다리와 손의 위치를 조정하세요. 이 프로세스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연습하면서 각 포지션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어하고 균형을 잡는지 느껴보세요. 대라이바 가드와 X가드는 화이트벨트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술적으로 숙련된 관장이나 블랙벨트나 그런 사범들이 볼 때에 이 가르침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챗GPT를 활용할 때, 마이 GPT를 활용할 때 우리의 포인트는 그래, 걔가 이걸 놓쳤네 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자고요. 얘는 완벽한 아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앞으로도 발전할 거지만,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어떤 코치들은요, 짚어야 될 포인트를 짚어주지 않는 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X가드 포지션을 만들고, 고정하고, 균형을 무너뜨리고, 들어 올리고, 벨트를 잡고, 그리고 균형과 타이밍, 스윕,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짚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짓수 코치들이 혹시나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코칭 이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챗GPT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원고 집필을 할때 가장 큰 어려움과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피드백을 받을 대상이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아내가 피드백을 해주거나 아니면 공적 모임에서 설교를 한 뒤에 친한 목회자의 조언을 구할 때도 조심스럽게 조언해주는 그런 상대. 뭐 이렇게 만난다면 좀큰 축복인데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고 나서 그 글을 읽고 피드백을 해주는 건 출판사의 편집인 편집장 정도라고나 할까요? 지금 챗GPT는 완벽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완전한 모습에 대한 지적을 하기보다 이 부분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내가 활용 가능한 기술, 활용 가능한 어떠한 챗GPT의 현재적인 능력치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메타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활용하고 있는 챗GPT의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에 파악된 장점만 활용하자고요. 단점 많이 있습니다. 단점, 지적하더라도 그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챗GPT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 기회를 잃도록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하나의 기술만 더 해볼까요? 레그락 기술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기본 자세와 포지션이에요. 레그락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다리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발목과 무릎을 어떻게 잡고 조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몸을 위치시켜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전과 규칙인지, 레그락은 상대방의 관절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기술을 수행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에서 레그락이 허용되는 벨트 등급과 대회 규칙을 숙지하도록 하세요. 레그락은, 진입 방법 설명. 레그락 진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드를 열고 다리를 잡는 방법, 혹은 자신의 가드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다리를 잡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세요. 그립과 컨트롤. 레그락을 위한 올바른 그립 잡는 방법과 컨트롤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대방의 다리를 어떻게 고정시키고 어떻게 자신의 다리와 몸을 사용하여 컨트롤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레그락 실행. 레그락을 실행할 때의 세부적인 동작과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상대방의 발목과 무릎에 압력을 어떻게 가해야 하는지, 어떤 각도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려줍니다. 스윕으로의 전환. 레그락을 사용해 스윕을 시도할 때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레그락을 통해 상대방을 뒤집거나 자신의 위치를 변경하여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방어 및 반격 기술. 레그락을 할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고 그에 따른 방어 또는 반격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실제로 연습을 해보게 하세요. 레그락은 복잡하고 섬세한 기술이므로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연습하고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두 가지 이 기술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관장 및 입장에서 직접 설명해 줘. 6번과 7번 스윕으로의 전환, 방어 및 반격 기술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균형 무너뜨리기. 레그락을 실행하면 상대방의 중심을 잃게 만드세요. 이는 상대방의 다리에 압력을 가하고 동시에 상체를 밀거나 당겨서 수행합니다. 상대방의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회전시켜 상대방의 균형을 깨뜨리세요. 이때 상대방의 다리를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면서 스윕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위치 변경. 상대방의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상대방의 다리 쪽으로 옮겨 우위를 점하세요. 레그락을 시도하면서 상대방의 다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반대편 다리로 상대방의 몸을 밀어 스윕을 시도합니다. 방어 및 반격 기술. 레그락 방어. 상대방이 레그락을 시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다리를 빼내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립을 끊고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 방어합니다. 상대방의 그립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분리시키거나 상대방의 팔을 밀어내어 그립을 끊으세요. 반격 기술. 상대방이 레그락을 시도하는 동안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다른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레그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상체나 다른 다리를 공격하여 스윕이나 다른 기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반복적인 연습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통해 향상됩니다. 항상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어 및 반격 기술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연습하며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키우도록 지도하세요. 혹시 의문 나는 부분이나 충분히 그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질문, 상세화 질문, 명료화 질문으로 활용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챗GPT 안에 미리 학습된, 프리트레인된 주짓수에 대한 그러한 모든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티칭, 프로세스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주짓수 영역에서 어떻게 챗GPT, 마이 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개설한 주짓수 코치 GPT를 통해 설명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내가 속한 분야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중요한 건 활용입니다. 의지, 의존이 아니에요. 활용이에요. 필요한 부분만, 잘하는 부분만,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내빈 여백을 채우는 것이지, 나를 대신해 주는 것이 챗GPT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